통큰통독 81일차 가이드 내용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 소식이 없이 애타게 기다리다가 빌립보에서 돌아온 디도를 만났습니다. 그로부터 고린도 전서로 인해 교인 전체가 철저히 회개 중이라는 소식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유대인 교사가 추천서를 받아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시비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갖는 자신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고 자신의 사도권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교회 안에 남아있는 유대주의자들을 척결하고 예루살렘 성도들의 구제를 위한 연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고린도후서를 보냅니다. 바울은 부득불 자기 자랑을 하여 사도권의 정당성을 입증합니다. 대적자들과 마찬가지로 바울 역시 히브리인이여 아브라함의 씨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인이라는 것입니다.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고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 등 극심한 고난을 당하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수고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수치스러운 고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언급하며 자신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이 있기 2년 전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연부에 대한 이방 교회들의 관심이 고조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아낌없는 연부를 한 마케도니아인들의 모범을 예로 들며 고린도 교인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연보를 통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관심을 나타내며 그들의 결속을 견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위한 적용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보이는 것과 영원한 것 중 어떤 것에 주목하고 살아가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영원한 것에 초점 맞추고 오늘 하루를 영원으로 연결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91통큰 통독 81일차 가이드 내용이었습니다.